그다음에는 이제 비향처 세 번째 비향처에 대해서 밝힙니다. 아나나 내가 또이 하루 가운데 전단 향내를 맡아보라. 맡을 후자 하루에다가 향을 피웠던가 보죠. 이 향을 만약 다시 한 수만을 더 태우면 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저울입니다. 지금은 이 수도 잘안 쓰지요. 사푼증이라고 나와 있죠. 106페이지 끝줄에 일수는 사푼증이니까 굉장히 한 돈도 못 되고 반 돈도 못된 작은 분량이라요. 약의 제일 작은 단위를 분이라고 하죠. 분. 분, 돈, 이렇게 해서 양, 근, 이렇게 나가죠. 그 수는 저울이라요. 저울 단위요. 한 수만을 더 태우게 되면은 칠라벌성 40리 안이 동시에 그 향내를 만나니 그 전단 향내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멀리 퍼진다 그 말이죠. 40리 동안 그 향내가 난다 말이에요. 40리가 나든지 40리 못 나든지 이건 별 것이 없고 향내가 멀리 퍼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뜻에 어떠하냐 이 향이 전단 향이 다시 전단 나무에서 나느냐 너 코에서 나느냐 허공에서 나느냐 이건 이제 세 가지로 또 밝히네요. 전단 나무에서 일반적으로는 전단 나무에서 난다고 보겠죠. 이것도 지금 향내가 나잖아요. 전단 향내. 맡아집니까? 그것까지 안 들려요? 이게 향내가 나는데 상당히 나는데 안 들려요? 맡아보세요. 이 나무에서 나느냐, 코에서 나느냐, 또는 이 공간이 허공에서 나느냐, 세 가지를 묻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아나나 만일 다시 이 향이 너 코에서 나온다면, 코가 난 바라고 말할 것이라. 마땅히 코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고, 그건 또 말이 아니죠. 전단 향남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럴싸해도, 코에서 나왔다면 코가 무슨 전단향인가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코는 전단향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코 가운데 전단의 향내가 있겠느냐 말이죠. 네가 냄새를 향내를 맡는다고 말한다면 곧 코로 들어갈 것이니 냄새가 코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코 가운데서 향내가 나는 것은 듣는다고 말한 것은 말도 맞지 않다 말이야. 밖에 것을 이렇게 맞는 것을 듣는다고 하지 이 안의 것이 밖으로 나간 것은 듣는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코에서 전단 향내가 났다면 듣는다고도 그 냄새를 맡는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말이죠. 뱉는 쪽이 되니까 침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는 것과 같지 않아요? 코가 전단 향이라면 향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침을 뱉듯이 냄새가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지. 그걸 이렇게 밖에 것을 거두어서 듣는다고는 맞는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그말 아니요? 그리고 또 전단 향내가 허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 말이죠. 만약에 전단 향내가 허공에서 나왔다면 허공의 성질은 항상함이라. 허공은 항상 변함없이 늘 있잖아요. 냄새 날때 있고 냄새 안날때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허공은 냄새 날 때나 나지 않을 때나 나기 전에도 있었고 나고 난 후에도 항상 있는 것이 변치 않는 것이 허공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냄새는 날때 있고 안날 때가 있죠. 냄새는 항상 향내가 응당 항상 있어야 할 것이어늘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찌 하루 가운데 이 고목을 전단나무를 태울 쓸자 태움을 가져 하느냐 하루 뿌리다가 전단
마른 나무를 태워야 냄새가 왜 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에서 나은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 이제 이것이 또 문제죠. 만약에 나무에서 나왔다면, 나무에서 전단 나무에서 전단 향내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제 부정하십니다. 이 향의 바탕은 태움으로써 연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단이 향을 태우니까 연기가 나서 향내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코가 그 냄새를 듣게 된다면 합당히 연기를 무릅써야 될 것이오. 연기를 뒤집어 써야만 그 냄새가 난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연기가 허공으로 날아가서 멀리 뻗치지 못하거늘 연기가 하루에다가 전단향 그 조그마한 것 태워봤자 연기가 멀리 퍼져버리고 허공 전체에 분비지 못하냐 말이죠. 그런데 사신이 안통이 어찌하여 그 냄새를 이미 듣느냐 말이죠. 그 냄새가 사십리까지 안 가는데 연기가 사십리까지 안 가는데 어떻게 사신이 아니 그 향내를 맡느냐 말이죠. 이게 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이제 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쳐붙을 때 불로 태워서 연기가 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 가지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연기는 나무가 아니죠, 지금. 그렇잖아요. 연기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연기는 멀리 허공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말이에요. 공간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연기를 맡아가지고 향내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밝힌 거죠,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느라고 힘께나 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다 궤변이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아주 참 궤변같이 궤변을 가신 거지. 부처님이 너무 등엄계에서 궤변을 많이 가셨어요. 다섯 궤변이라. 궤변을 너무나 많이 가셨대요. 부처님이. 그래서 거시기는 개관수에서는 파망기문이 다섯 교변이라. 망을 파하는 그 경문이 교변을 많이 건넜다. 교변을 너무나 많이 이러쿵저러쿵 부처님이 어린애한테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묘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 말이죠. 교변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허망무심이 다재 교견일세. 원각경에 그 말이 나오죠. 원각경에 중생들의 허망부심이 중생들의 허망한 뜬 마음이 다재 교견일세. 중생의 허망부심이요. 주어가 빠졌네. 원각경에 그냥 중생대로 허망한 그 뜬 마음이 규견이 많기 때문에 고로 더 적어야 하고 고로 고로 불어 파망기문이 그렇게 하면 자세하게 되기는 되죠. 중생들의 허망한 뜬 마음이 교견이 많아요. 중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뭐 보는 소견이 천 가지 만 가지 제자백과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득이 파망하는 경문이 교변을 많이 건너게 되었다. 교변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은 다 필요가 없는데 더 자세하게 하려고 중간에 집어넣으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원각경에는 이것만 나와요. 허망부심이 다제 교견이라고. 중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교견을 접으려니까 교변으로 접으셨단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향과 코와 미 듣는 것이 함께 처소가 없어서 곧 냄새 맡는 것과 미 향 두 곳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인연성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네 번째는 설미처이자 아까 적었죠? 설미처라고. 가나나 내가 항상 두 때로 대중 가운데서 발우를 가지고 다니나니. 두 때를 이제 대중 가운데 발우를 아침에 밥 먹든지 점심에 밥 먹든지 갈 때 이제 발우 가지고 발우에다가 밥을 담아서 먹지 않아요? 원래는 점심 한 때만 먹게 되어 있는데 나우라가 늦게 중대가지고 어릴적에 중대가지고 배가 고파서 보채고 우니까 아난이 나우라를 보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공부 생각도 없고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부처님께 여쭈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죽 먹는 것을 이제 마련했죠. 그러면 아침에 죽을 먹어라 하고 그래서 조반석죽이 아니라 보통은 없는 사람들은 조반석죽이라고 하죠.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 먹는 거 그게 아니라 조죽이라 아침에는 죽을 먹고 궁궁이네 궁궁 비결에 궁궁 조죽 오반이요. 낮에 밥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두 때를 먹게 돼요. 저녁은 안 먹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말세 중생들은 배가 고파서 또 저녁에도 먹어야 되니까 삼시를 먹어야 되니까 저녁은 약석이라고 하고요. 먹는 축에 안 들어가요. 약석으로 먹는다. 응? 그러면 조죽 오반 성약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때겠죠? 두 때 대중 가운데서 발우를 가지고 있나니 그 가운데 혹은 추락제월을 만나게 되면은 상미가 된다고 말합니다. 추락제월은 우유입니다. 우유 중에 최고 고급 우유가 제호고 초락은 이제 소나 낙은 소는 운물이고 낙은 조금 까란진 거친 거고 제호는 최고급 우유인데 이건 잘 만나기가 힘들죠. 그런 것을 만나야 되면 최상미가 된다고 하나니 뜻에 어떠하냐 이 초락제호 그 맛들이 다시 허공에서 나오느냐 너 혓바닥에서 나오느냐 음식 가운데서 나오느냐 가나나 만일에 이 맛이 초락제호라는 그 별미가 너 혓바닥에서 난다고 하면은 그건 또 말이 아니죠. 음식에 초락제호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근사하지만은 혀에서 나오거나 허공에서 나온 것은 안 되죠. 너 입 가운데 있어서 다만 너 혀가 하나만 있으니 다 멋지자 그 혀가 동시에 이미 소맛을 이루었을세 흑성미를 만나도 응당 옮겨서 변하지를 않아야 할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소맛이 혀가 소맛으로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흑성미란 사탕이라요. 검은 사탕, 돌사탕. 그 사탕을 만날 때는 맛이 또 사탕 맛으로 옮겨 옮아가지 않아야 될 건데 그래도 흑성밀 먹을 때는 또 흑성밀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혀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극성미를 만날 적에 변이가 되지 않는다면 맛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변이가 된다면 극성미를 이제 맛을 볼 때 극성미라는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것이 변이 아니요? 아까 우유 맛을 내다가 사탕 맛으로 사탕 맛을 내면은 변이죠. 지금 변이가 된다면 혀는 자체가 아니라 말이죠. 혀는 하나 뺏긴데 여러 가지 여러 혀가 아니거니 어찌하여 많은 맛을 하나의 혀가 아느냐. 그러니까 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고, 만약에 또 소락제오 그 맛이 음식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음식은 아는 게 없어. 음식이 뭐 사람같이 식별하는 능력은 없지 않아요? 어떻게 스스로 알 수가 있냐 말이죠. 또 음식이 스스로 알았다면 곧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나 똑같거니 내가 먹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쪽이 된단 말이죠. 어찌 너한테 상관하기에 관여할 여자, 너에게 관여가 되길래 맛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음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음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음식은 맛을 보는 그런 거죠. 인식력이 없다 그 말이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 미원인가 미풍인가 그것은 사람이 맛을 보고 아는 거지 음식 자체가 맛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또 허공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우유 맛이 소락제우가 허공에서 나왔다고 하면 너는 허공을 씹어보라. 마땅히 어떤 맛이 드느냐. 허공은 아니잖아요. 허공에서 맛이 나온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 허공이 만약에 짠 맛이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너 혓바닥을 짜게 했기 때문에 또한 너 얼굴도 짜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계 사람들이 곧 바다의 고기와 같아서 짠 독태같이 말이에요. 바닷고기와 같아서 이미 항상 짠맛을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싱거운 것을 모를 거란 말이죠. 싱거울 땀자. 만약에 또 싱거운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또한 짠 것도 느끼지를 못하여 반드시 아는 바가 없으리니, 아는 바 없단 말은 짠 건지 싱거운 건지 아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맛을 안다고 맛이라고 이름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미와 설과 및 맛볼상자요. 맛을 보는 것이 함께 처소가 없어서 곧 맛보는 것과 및 맛, 음식 맛 그 두 가지가 다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바로 열애장 묘지성이다. 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와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필칭 열애장이죠. 맹자 도성선 하사대 원필칭 요숨이라고 맹자에 나오죠. 맹자 책에 보면은 맹자가 도성선 하사대 성선을 말하세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성선설 도성선 하사대 이를 또자요. 말할 또자. 맹자가 성선을 말씀하사대 언필칭 요승이라. 요님금과 순임금이 성품이 착했죠. 언필칭 요순 이러시다. 그래서 언필칭이 거기서 나온 말이 맹자에서. 여기서는 언필칭 열애장 묘진여생이죠. 맹자는 언필칭 요순을 했지만은 성선을 말할 적에 말할 도자요. 맹자가 성품이 착한 것,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착하다. 그런 말을 할 적에 말끝마다 맹자의 말끝마다
반드시 요인금과 순인금을 빨아들여. 요인금, 순인금은 배우지 않고도 원래 그 성자로서, 성인으로서 순수한 그 성품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명명덕을 잘했죠. 요수는 밝은 덕을 잘 밝혔기 때문에 그 성선을 그대로 오롯이 온전히 다 찾으신 그 요순이 참으로 성선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말끝마다 말마다 반드시 요와 순을 칭했다. 여기는 언필칭. 이제 불타. 요것과 이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이제 부처님이 맹자처럼 불타가 도 성선을 뭐라고 해야 될 것 있어요? 성선 두 글자를 바꿔야 되지요. 불타 도 성선 가사대, 아니 성진 가사대. 성진이란 말 많이 나오죠. 부처님이 성진을, 성품의 참된 것을 말씀 가사대. 언필칭 뭐요? 언필칭 열애장이로시라. 이렇게 해도 말은 듣었죠? 예? 저와 비슷하게 부처님의 성진을 말씀하실 적에 언필칭 열애장을 말했단 말이에요. 열애장은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가 열애장이죠. 줄여서 지금 열애장이라 했죠. 원칙은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합시다. 이제 언필칭 열애장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